얼마 전까지는 그냥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방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먹는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. 소리를. 네,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요 얼음을 준비해봤거든요. 와.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. 도전! 도전! 오, 어머나. 소리는 괜찮은데 얼음을. 눈을 왜 그렇게 따? 이거는 무조건 소리만 나가야 될 것 같아. 아우, 뭐야? 아우, 너무 따가워. 이렇게 아우뚱겨아우뚱 거리는 거야.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먹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죠. 안녕하세요. 어, 맞아. 더 마지막. 이 커피를 마셔볼게요. 맞아, 이런 거였지. 우리는 뭐 한 거예요? 네, 맞아요. 저희는 방금 음식으로 예를 들긴 했는데 ASMR은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소리를 말합니다. 실제로 노르웨이 한 공영 방송에서 횡단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7시간 내내 방영을 했다고 했는데요. 시청률이 무려 15%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게 다 상한 소리가 한꺼번에 뇌를 막 자극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럴 때 바람 소리, 풍경 소리,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 같이 한 가지 백색 소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안정한 상태, 심리적으로 안정이 쫙 찾아온다고. 뭐 일리가 있네요. 네. 여행지에 가서 뭘 안 타도 뭘 안 해도 그냥 잔잔히 자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봄 우울증 극복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봄 우울증에 기승을 부리는 요즘만큼은 여행을 통해서 마음속 찌꺼기를 비워내는 마음 디톡스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